시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의 피복. 자, 철근의 피복은 이 개념이죠. 자, 철근을 콘크리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둥의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이런 기둥이 있으면 바깥에 감싸는 철근이 우리가 띠철근이 있습니다. 띠철근. 그래서 바깥에 띠철근이 이렇게 기둥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렇게 띠철근이 감싸고 있고, 주철근이 이 안쪽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주철근. 보통 주근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기둥의 경우는 자, 이렇게 주철근이 안쪽에 놓여지고, 그 다음에 이걸 뭐 주근, 메인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띠철근이 바깥쪽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띠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뭐 띠근이라고도 하고 또는 후프근 이렇게 칭합니다. 옛날 뭐 대근이라고도 썼었습니다. 대근. 이것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피복 두께라는 것은 가장 외단, 여기에서 여기까지 최단거리, 이것이 피복 두께 개념이 되는 거야. 피복 두께는.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표면까지 최단거리가 바로 피복 두께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피복 두께의 정의 가지고 두번 냈습니다. 한 번은 이론상 냈고, 한 번은 그림상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자, 피복의 목적 가지고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막 목적은 철근은 녹슬죠. 그래서 그 철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복을 해줌으로써 철근의 방청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철은 고열에 취약합니다. 900도씨 이상 하체 온도가 도달되면 강도가 제로 되니까 피복을 해줌으로써 철근의 내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근이 일정한 피복 두께를 해야지 콘크리트 타설 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정한 두께를 유지해야지 부착력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등등 이런 걸 목적으로 우리가 철근을 피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그 피복 두께의 최소 규정이 106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자, 보통 건축 설계 구조 설계 기준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는 최소한 100mm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흙에 접해서 콘크리트 친후 영구히 흙에 묻힐 때는 80mm가 됩니다. 그래서 백수, 수중은 백수, 그리고 흙에 묻힐 팔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흙에 접하거나 옥외 공기에 직접 노출할 때는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D29 이상일 때는 우리가 60mm고 D25 이하일 때는 50mm, 그리고 D26 이하일 때는 40mm 이렇게 지금 이제 철근의 직경에 따라서 피복 두께는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면 옥외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는 콘크리트 있죠. 이거는 슬래브나 벽체 장선의 경우가 있고 보호 기둥이 있는데, 근데 슬래브나 벽체 장선은 D35 초과되느냐 이하되느냐 틀리죠. 그런데 보통 슬래브의 경우는 D35 이하를 거의 씁니다. 그래서 20mm 이상이 돼주시면 된다. 그런데 보호 기둥은 40mm 이상이 되라 이겁니다. 그런데 설계 기준 강도가 40메가파스칼 이상이 된다. 40메가파스칼 기준이 고강도 콘크리트 기준이죠. 그 경우는 10mm를 저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기둥 보가 슬래브보다는 보통 피복 두께가 두껍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도 팔다리가 살 두께가 두껍죠. 갈비보다 맞죠? 여기 가슴에 갈비는 피복 두께 얇죠. 이런 판 이런 데는 굉장히 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래브가 판부제죠. 그래서 이렇게 이마를 만지면 돼요. 이마 얼굴이 쌍판이잖아요. 그래서 이마는 이마 그래서 피복도 2cm 이렇게 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
그다음에 107페이지 보면 거푸집 공사가 나옵니다. 자, 거푸집은 콘크리트를 자, 원하는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흉터를 설치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칭하죠. 거푸집이 됩니다. 그러면 이 거푸집 공사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페이지 108페이지 보시면 거푸집 및 동발이 해체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발이 해체.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보시면 자 기초 보측면 이런 거 나오죠. 제가 특히 자 내구성이 중요한 3번의 두 번째 줄이었는데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입니다. 내구성이 중요한. 그래서 그 기준을 알아두십시오.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자,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그러면 적정한 콘크리트 강도가 나왔을 때 해체할 수 있다 뜻입니다. 10메가, 그 부집너를 해체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두십시오.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일 때는. 그래서 이런 내구성이 이 중요한 구조물일 때, 거푸집 해체 시기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거푸집을 해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4번에 보면, 슬래브이 보호 및 아치 내면이죠. 위험하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밑면, 보통 수평 부재는 힘을 받으면 처지잖아요. 이 밑면이나 아치 내면 안쪽이죠.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밑에 표3-1 이것을 충분히 만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놨죠. 그래서 이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 학대기초 보호 기둥 측면은 경우는 5메가파 측면은 쉽게 처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측면에 거푸집은 처짐이 없지만 거기 슬래버미 보호 및 아치 내면에 있죠. 그래서 단층 구조일 때 하고 그러면 쉽게 1층짜리 건물이죠. 단층 구조하고 다층 구조가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층 구조하고 그러면 단층 구조일 때는 거기 보시면 자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 해놨죠. 최소 10메가파스칼 이상. 이거는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면 단층일 땐덜 위험하니까 3분의 2 이상이면 할수 있다. 또는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층 구조는 위험하니까 설계 기준 강도의 3분의 2가 아니죠.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압축이 뭐냐?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다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이 돼야 돼요. 이상. 얘는 3분의 2가 되는데 얘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 이상 나와야지 우리가 해체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보미층 이런 수평 부재는 위험하니까 충분한 강도가 확보했을 때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뭐 조건이 이렇게 단 예외 이런 경우였죠. 그래서 최소한 14메가파 이상으로 하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얘는 3분의 2고 단층 구조일 때는 다층 구조일 때는 우리가 설계 기준 강도 압축 강도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보통 슬래버나 이런 보밋 이런 부분은 위험하니까 충분한 강도가 확보됐을 때 해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공부 학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거푸집 부속품 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푸집 부속품. 자, 거푸집 부속품에는 긴장재, 폼 타이어, 킹겔체가 있죠. 이름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긴장재 폼 타이어 개념은 보통 이 개념이 되겠죠. 자, 거푸집을 우리가 자, 콘크리트 부어 놓으면요. 이렇게
부어넣게 되면 이 거북이 속에다 부어넣으면 자 처가배에서 배부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게 긴장제, 폼타이어, 긴결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콘크리트 처가배에 최종적으로 저항을 해주는 게 폼타이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감 나오거나 그 부지 벌어지거나 이런 목적, 일정 거리 유지하면서 이것이 바로 폼타이어 개념이 됩니다. 근데 격리제는 잘안 나옵니다. 격리제 세퍼레이터는 최근에 폼타이어가 그 역할까지 같이 일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격리제는 최근에 많이 안 내고 있어요. 시험이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시험, 우리 시험에. 그래서 긴장제, 폼타이어, 긴결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격리제는 거푸지 상호간 간격 유지 개념만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간격제. 그래서 1번하고 3번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간격제, 자, 스페이스가 나오죠. 간격제 스페이스는 자,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푸집과 철근의 사이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 두께 유지하게 해서 떼어주는 것이 간격제 스페이스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분해 두십시오. 긴결제하고 간격제 두 가지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111페이지 생콘크리트의 처각 개념이 나오죠. 자,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생콘크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 22회 시험에는 바로 처각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죠. 자, 이 거푸집이 있을 때 거푸집이 있을 때 콘크리트를 부어넣게 되면 콘크리트를 부어넣으면 자 측면으로 압력을 가죠. 배부름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폼타이어 긴결제를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측면에 이제 처갑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이 처갑이랄게요. 측면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우리가 처갑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처갑과의 관계는 자 반비례 관계를 우리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반비례 관계 자 네 가지를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철근량 자 철근량이나 철골량이 많아지면 처갑하고는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처갑은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이것이 줄면 처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갈비뼈하고 똥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디가 반복하면 된다? 똥배죠? 없는 뼈가 없는데. 그리고 온도하고 관계죠?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증발이 빠르면서 응결경화 빠르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처갑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거푸집의 수밀성이죠. 거푸집 투수성. 물빠짐성이죠. 누수성. 수밀성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수밀성은 물이 투과 되지 않도록 하는 성이 수밀성이고, 그러면 거푸집의 투수성이 크면요. 얘가 크면 처갑은 줄어듭니다. 물이 빠지면. 그래서, 투수성이 나쁘면 처갑은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 빠를수록, 시멘트 응결 시간, 자, 이 응결 시간이 빠르게 되면 빠를수록 처갑은 줄어듭니다. 처갑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개념을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처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외하고 자 나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부배합 부배합이란 것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부배합이죠. 그럼 처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배합은 시멘트의 사용량이 적은 거예요. 적은 배합이 빈 배합. 그러면 빈 배합일수록 처갑은 우리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례 관계. 그래서 이것만 반비례 관계에 속합니다.
하게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처갑은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험은 보통 여기까지가 이제 자주 언급이 되는 파트다. 최근에 112페이지 이 뒤쪽 각부 구조 쪽은 언급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은 출제가 되었으네. 최근의 흐름은 뒤쪽은 거의 잘 없습니다. 간단히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각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각부 구조에서 먼저 기둥이 나오죠. 기둥. 자, 기둥은 수직 부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둥에서는, 자, 세로 철근이 수직 철근이 주 철근이 되겠죠. 그러면 보통 기둥에 이제서는 보통 주근, 주 철근 개수, 주근이 이렇게 있을 겁니까? 주근이 있는데, 자, 이 주근 또는 주 철근의 주근의 최소 개수는, 최소 개수 개념은 보통 사각형 기둥이 있죠. 사각형 기둥. 뭐 사각형 기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정사각형인 기둥을 정방형 기둥이라고 하고, 직사각형을 장방형이라고 합니다. 장방형 이렇게 칭합니다. 장방형은 직사각형 형태의 기둥을 우리가 장방형, 이거는 정사각형 형태, 정사각형 형태를 정방형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최소 개수 사각형 기둥은 4개 이상이 되는 거죠. 최소 개수가. 그런데 원형 기둥의 경우는 나선 철근을, 나선형으로 이렇게 철근을 감아야 돼요. 이 나선 철근을 감기 때문에, 나선 철근을 감기 때문에 원형 기둥에 대해서는 나선 철근을 감기 때문에 주근 개수가 6개 이상이 돼야 되네. 주근이 최소 6개 이상이 돼야 돼요. 주근이 최소 6개 이상이 우리가 돼 주셔야 됩니다. 이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14페이지 포가 나옵니다. 자, 포는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수평, 가로지는 수평 부재를 포라 하죠. 포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지금까지 시험에 다뤘던 것이 늦근이 제일 많이 나온 거죠. 전반적 문제를 포 1남표, 철근 100은 1남표를 10회 때 낸 것 빼고는 거의 늦근 위주로 냈습니다. 늦근. 갈비댁은. 그러면 스트럼 늦근은 전단력에서 100원이 되어집니다. 전단력. 그래서 115페이지 그림에 보시면 거기, 자, 주근이 있을 때 이 주근을 바깥에서 이렇게 감싸는 철근을 우리가 스트럭 또는 늦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늦근은 사실상 전단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넣어주는 게 보통 늦근 개념이 됩니다. 보통 그 부재를 절단하려고 하는 힘이 전단력이죠. 그래서 보통 늦근 스트럭 100원이, 늦근 100원이 보통 전단력에 의해서 100원 되는 거예요. 전단력에 의해서 100원이 되는 겁니다. 전단력 보강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시면, 자, 보통 이런 기둥이 있을 때, 기둥이 포가 있을 때, 전단력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요, 이런 형태의 전단력이 발생이 되는 거야. 그러면 센터가 제로가 되고 기둥 가까이 갈수록 전단력은 커지는 거예요. 전단력은 기둥 가까이가 큰 겁니다. 단부 쪽에. 그래서 그 그림에 보다시피 늦근의 간격이, 단부 쪽이 간격이 좁습니다. 촘촘히 들어갖고 중앙부가 넓게 배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단력에 의해서 배근이 되기 때문에 이 늦근이 그렇게 배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앞으로 시험에 대비해서 그 115페이지 보시면 전단 철근의 형태가 나오고 있어요. 하부에 전단 철근 형태가 나오는데, 이때 거기 2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전단 철근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1번, 2번을 비교해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장 철근이 주근이죠. 이 스트럽 늦근을 가볼 때는 45도 이상 각도를 가지라 이겁니다. 그러면 45도 이상으로 가고 현실적으로 115페이지 상단 그림은 90도 직각으로 가면 거예요. 그러면 쉽게 시공의 용이성을 위해서 90도 직각으로 가면 것입니다. 실제 이론상은 45도 이상에서 90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각도, 그러면 45도 미만 스트럽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오면 2번에 1번 가지고 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럽은 주인장 철근, 주 철근이죠. 주근에 45도 각도를 가지고 감아주는 스트럽 됩니다. 그러니까 주로 45도 미만은 전단 철근을 볼 수가 없다. 전단 보강근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장, 그런데 2번 보시면 굽힘 철근은 30도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굽힘 철근이란 것은 이게 굽힘 철근이죠. 자, 거기에서 보시면 보통 굽힘 철근은 이제 철근의 이제 수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단부에서는 상부에 가다가 굽혀서 내려온 철근이에요. 여기에서 주근이 상부에 단부에 가다 이렇게 굽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중앙부 하부에 가다가 다시 이렇게 굽혀서 올라가는 이것이 굽힘 철근이거든요. 이때 이 각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각도, 이 각도. 이 각도가 30도 이상으로만 구부러지면 된다. 30도 이상. 그래서 이것이 그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2번에 1번에서 거의 답을 유도시킬 겁니다. 그 점을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 전단력, 부재를 수직으로 자르려고 하는 건 전단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2번에 흔치 나오죠. 흔치는 바로 이 부분을 흔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수직 부재죠. 이 수평 부재 있으면 여기 보강해 주는 거 이게 흔치예요. 흔치. 그래서 흔치를 해주면 전단력 보강이 됩니다. 전단력이 여기가 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팔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아프죠? 밑에 딱 받쳐주면 안 아픕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단력 보강상 흔치가 설치가 됩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점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119페이지 보시면, 자, 그 그림에, 자, 플랫 슬래버가 이런 형태입니다. 슬래버가 있는데, 폭이 없죠? 기둥이 직접 받치는 거, 이것이 플랫 슬래버 구조가 됩니다.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120페이지 보면 플랫 슬래버 나옵니다. 평바닥판 구조 또는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폭 없이 슬래브의 하중을 바로 기둥으로 직접 전달해 주는 게 플랫 슬래브, 바로 선풍백화점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폭 없으니까 실내 이용률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청고, 청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겨서 페이지 123페이지. 이음새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음새. 자, 이음새는 신축이음이죠. 이제 신축이음. 자, 신축이음, 익스펜션 조인트는 신축줄눈이라고도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관절 부분이 바로 신축이음, 신축줄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관절 부분이 신축이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뭐 온도 변화나 공기 수축, 부동침하 등등 위해서 균열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런 부분에 접합부나 일부 정축 부분, 뭐 다른 이런 부분에 설치하는 거야. 그래서 명심할 것은 신축염 신축줄눈은 다른 재료로 줄눈을 만들어서 균열을 집중시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축염이에요. 사람도 뼈뼈 사이 관절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재료가 달라진다는 게 이것이 신축염. 균열 방지 목적으로 이미 균열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다 미리 이음을 하자는 겁니다. 다른 재료를 써서 그것이 신축염, 신축줄눈이에요. 그래서 접합부나 이런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넘겨보시면 124페이지 시공 이음 나오죠? 시공
시공이염, 시공줄눈이라는 거예요. 시공이염은 시공줄눈이에요. 자,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거야.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공, 자, 계획에 어디서 어디까지 공급 타설을 하라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치든지 며칠 후에, 일주일 후에 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조인트가 생기죠? 그것을 시공이염이라고 해요. 시공이염. 그래서 시공이염은 전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이염은 시공계획에 의해서 생기는 이염이다. 그래서 시공이염, 시공줄눈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균열 방지 목적이 아니라 콘크리트를 계획에 의해서 연속해서 못 쳤기 때문에 생기는 줄눈이 시공이염입니다. 그리고 3번에 콜드 조인트. 자, 콜드 조인트는 하루에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일시에 공기를 다 탓을 할 수, 한 시간 이내에 다 탓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여기 오늘 하루 종일 콘크리트 쳐야 되는데, 여기 친 콘크리트하고 여기 친 콘크리트가 시간 차이로 조인트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거죠. 콘크리트 이어치기,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 한도가 바로 이 콜드 조인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도씨 초과할 땐 2시간, 25도씨, 자, 우리가 이하일 때는 우리가 2.5시간 두고 있죠. 그 시간 내에 탓을 해야지 콜드 조인트를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 차이로 생기는 줄눈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 장비나 이런 거 고장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탓을 못했다. 그 시간 차가 너무 많이 내면 안 되겠죠? 그것이 콜드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자, 조절 줄눈. 조절 줄눈은 콘크리트 수축에서 바닥판에 균열이 생기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바로 조절 줄눈입니다. 자, 조절 줄눈은 지하 주차장 바닥을 생각하시면 된다. 지하 주차장 바닥에 보시면 홈을 파놨죠. 그것이 조절 줄눈이에요. 그래서 콘크리트 수축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판에 홈을 파는 거, 지하 주차장 바닥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지연 줄눈, 딜레이 조인트는 이겁니다. 자, 슬래브나 바닥판이 너무 크다는 거야. 너무 커, 벽체나 이런 게 너무 길어. 그럼 당연히 자, 여기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벽체가 길어도 너무 길다 보니까 여기에서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균열 생길 수 있는 부분에다가 미리 자 임시로 줄눈을 조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비워두는 거야. 그럼 콘크리트 탓을 여기 먼저 하는 거야. 여기 먼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서 경화되고 나서 그러면 콘크리트를 먼저 탓을 해서 이제 응결 경화가 되면 수축을 할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치면 여기 균열 가니까 이걸 나중에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나중에 콘크리트를 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나눠서. 임시로 줄눈 뒀다가 나중에 콘크리트, 이 경화가 되고 나서 콘크리트 부어 놓으면 수축이 적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지하는 지연 줄눈.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신축 줄눈이나 조절 줄눈, 지연 줄눈 있죠? 이것은 균열 방지 목적으로 넣어주는 우리가 줄눈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공이염이나 콜드 조인트는 균열 방지용 줄눈이 아닙니다.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타설하지 못해서 생기는 줄눈 형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파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시간은 철골 구조, 4장 철골 구조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